한국 면적의 무려 17배에 달하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몽골 전체 인구 300여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거주하며 공해와 갖가지 소음에 시달린다. 그래서 몽골을 찾는 관광객들은 도심을 벗어나 세계적 청정지역인 푸른 대평원을 찾는다. 그래서 푸른 초원이 펼쳐지는 계절을 선호한다. 그러나 일찍부터 눈이 내리는 몽골의 대평원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 대평원의 설경을 찾는 관광객이 계절에 관계없이 심심찮게 찾는 것이다. 흰눈으로 갈아입은 몽골의 대평원을 찾았다. 지금 뭐가 뗀 먹다 뿌연.
좀 크게. 음악 좀 크게 봐. 페를지 호텔 안쪽에 풍경이라 웬만한 사람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위치에 있는데 너무 멋있고 호텔 안에 음식이나 어머 세상에 어쩜 찬게 그냥 들어오는 게 무섭다.